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부터 제가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한번 봐달라는 요청이 계셨어요. 처음 보는 래퍼인데 테이지라는 래퍼입니다. 이 래퍼도 올패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테이지 처음 들어보는 래퍼고, 지금 이분이 퍼포먼스 한 곡이 또 어떤 분이 댓글로 가사를 그 비디오 밑에다가 올려주셔가지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이분이 약간 나이가 어리신 것 같고, 그 학창시절의 추억들을 이렇게 좀 건전한 표현들로 이렇게 힙합 음악을 가사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좀 인상 깊게 보던 참가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한 임팩트를 주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퍼포먼스를 제가 그렇게 엄청 인상 깊게 본 기억은 아니에요. 뭐 제가 아시겠지만 뭐 유노 빅보이나 이제 뭐 리키 스타 같은 참가자들을 진짜 저도 들었을 때는 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거는 어찌됐든 제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꼭 봐야 된다는 댓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작권 차단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편집을 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응원의 댓글을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지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Ôm nhau lần cuối năm cô vẫn hôm sau mình không còn là bạn cùng bàn không có chung người đoạn văn nay bài tập toán cũng đến hạn ngừng làm. 근데 이게 랩비에 또 이 래퍼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곡들이 자신의 곡이 아니라 어떤 오리지널 곡이 있고 그걸 리메이크 하는 곡이죠. 그럼 이것도 원곡이 있겠네요. 랩플로가 저한테는 특이하게 들려요. 약간 이거는 뭐 래퍼로서의 어떤 임팩트라기보다는 그 나이 또래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막 30살 된 사람이 10대의 바이브를 막 표현하면은 이상하지만 그 나이에 걸맞는 그 나이대의 사람이 그때 있었던 뭐 학교 학창생활의 학창시절의 추억들을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잘 어울리듯이. 칼이 빼고 패스를 다 눌렀어요. 이게 되게 뭔가 감동시키는 모먼트가 있었나 봐. 저 카메라에 잡히는 분이 아버님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베트남 래퍼 랩들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랩비엣의 이제 참가자들의 랩들을 지금까지 들어본 래퍼들 중에서는 억양이나 발음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려요. 뭐야, 리메스틱이 팀카릭으로 데려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뭔가 감동시킬 만한 모먼트가 있었나 봐.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각자가 힙합에서도 표현하는 스타일들이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표현하면서 되게 좀 건전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또 좋은 오패스, 또 올패스를 받는 상황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으면서 진짜 멋있는 트래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취향 이런 걸 떠나서 올패스를 받는 데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가사를 이렇게 쭉 한번 내려서 보니까 굉장히 좀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추억들? 그리워하는 추억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죠. 또 이건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쇼이기 때문에 또 힙합의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들? 예, 맨날 뭐 돈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런 또 순수한 모습들도 한번 보여줘야 또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좋아하는 순간을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취향까지는 아닙니다. 잘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